아유, 가벼운 거 들고 가네. 너무 비교된다. 많이 더우시죠? 제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뒷자리로 편안하게 네. 청평까지 모실게요. 오늘 내가 채소가 좋았네. 오늘 내가 채소가 좋았네. 이렇게 저번 때 캠핑 때 뵙고 이렇게 뵈니까 네. 여배우 보는 것 같아요. 아이, 아, 키도 이렇게 낮춰주잖아요. 이렇게 오. 이렇게 저 걸어가는데 이 서비스 좋은데요. 정경심 계속. 아, 어머니 표정이 한결 밝으세요. 여배우 보는 것 같아요. 아이, 부끄럽게. 보시다시피 늘씬하고 미남이고 아유 젊고 다 잘생겼어요. 가만히 보니까 더 커도 다. 아유 먼데서 오시나 고생하셨죠? 예. 아유, 아유 정리하십니다. 오늘 봐봐요. 혼자 오셨대요. 왕실. 혼자 오세요? 예. 아유. 아유 시원하네.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하셔야 돼요. 벨트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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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시는데? 어머니 느끼신다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물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 거기는. 여기 사장님이 해주신대요. 아유 미남이세요. 아유 미남이세요. 사람들을 보고 너무 좋더니 연령으로 봐도 벌써 그 사람이 훨씬 젊고 이쁘죠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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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시는데요? 어머니 느끼신다. 너무 좋아하신다. 아유 우리 어머니. 내가 좀 두꺼워가지고 안 보이나 봐. 아유 아니야. 편하십니다. 앉아 계시다가 불편하시면 얘기할게요. 예. 어머 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장모님은 청평은 오랜만에 가시는 거죠? 그쪽으로 옛날에 네. 저 등산 댕기면서 네. 그 청평으로 해서 가는 데가 많아요. 네, 네. 뭐 하여튼 등산 가느라고 그쪽으로 많이 갔었어요. 아니 못하는 게 없어. 원래 등산을 많이 하셨나 봐요. 네, 등산을 많이 했죠 처음에.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라고 항상은 풀하고 과일만 먹으래요. 근데 그랬더니 기운이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하라고 지난번에 강화도 갔다 오더니 무거워 가서 못 들어가서 내 동댕이 쳤거든요. 내가 이럴 거 안 했는데. 다리를 좀 빼야 되는데 함서방이 이제 풀하고 풀이 딴 게 아니라 나물. 네. 아, 지난번에 봉화 가가지고도 글쎄 계란 하나를 삶은 걸 사더니 나보고 이걸 아껴서 한 시간에 먹으래요. 천천히 한 시간 동안요? 네, 하나를? 예. 네. 거글러 이제 한 시간 드세요. 거글러 이제 한 시간 드세요. 오늘은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함서방님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달면서 그러니까 말도 함수방 없으니까 다 하죠. 네, 다 하고. 그러면 그것만 아니고 그것도 이러고 하고 햄버거 이렇게 저 햄버거 하고 이렇게 다이어트. 예. 네, 저도 뭐 네, 사실 네. 저희 이렇게 여행 갈 때는 평상시에 이런 거 잘 안 먹으니까 햄버거 같은 거 여행 갈 때는 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먹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이제 다 장모가 이거 못 먹게 하고 네. 어제가 없었어. 사위가 옆에서 사위가 옆에서 가끔은 안 돼요. 가끔은 안 돼요. 이 포테이토도 이것도 살이 찐대요. 감자도.
튀긴 걸 해서요. 네, 감자도 살인지인데요. 네. 고구마가 살인지인데요. 감자도 살인지죠. 이걸 하나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.